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셋의 시간 감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만나는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례와 강의를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며 교회를 향한 부정적 인식을 자주 접하고 전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데요. 그럼에도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방법을 찾을 때 선한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 경기 서부 안산 횃불에 총무로 섬기고 계신 김철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권고할 때 소망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침 안개와 티끌보다도 못한 죄인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인생길에 풍랑이 일고 불꽃이 삼킬 것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형편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리셋의 시간 감동을 주는 선교란 주제로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님께서 귀한 강의를 해 주실 때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힘과 소망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리셋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구원의 등불이요 삶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리셋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순수했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횃불의 회원 목사님들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하기 위해서 먼저 처음의 자리로 돌아서야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횃불재단 유승현 원장님과 모든 세대들에게 더큰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이 찬란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흙 같은 어둠 속 폭풍우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말고 파란 하늘 저편에 찬란한 무지개를 볼수 있는 희망의 눈을 가지게 하시고 살아 있는 모든 것에 희망이 씨앗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소망은 천국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천국에 있는 우리 횃불의 목사님들과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천국 소망의 기쁨을 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혜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드레페카파도 자라게 하시는 주님, 마른 땅과 같은 저희 영혼에 맑은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저희들의 영이 물가에 심겨진 버들가지 같이 소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광야에서 들리는 천둥소리처럼 주님의 말씀이 저희 영혼 가운데 울려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삶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시대에 대한 통찰과 지역 사회의 깊은 이해로 목회의 성장과 선교의 열매를 맺으신 분입니다. 도림교회의 담임이신 정명철 목사님 나오셔서 리셋의 시간 감동을 주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강의해주실 때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명철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단 코로나로 인하여 생겨난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1990년 중반부터 정체기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해결책을 찾는 또 하나의 전제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해결의 방향이 잘못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만난 현실이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해결의 방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한국 교회 약화에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굉장한 영향을 미쳤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약화의 이유를 살펴보면 그게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외적인 접근으로서 이미 유럽 같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독교의 쇠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학과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고 인문학도 그 깊이를 더해감에 따라 유럽 기독교는 이와 맞물려 정체의 시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항상 어떤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를 동시에 바라보아야 합니다 중세 봉건제 시대에 로만 카톨릭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지만 이것이 오히려 내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타락한 카톨릭의 문제로만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카톨릭은 중세 봉건주의의 기득권층과 함께하고 있었고 중세 봉건주의 역시 카톨릭의 종교적 영향력을 함께 이용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봉건주의 체제 하에서 과학 문명의 발달과 함께 시민계급이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봉건 제도가 해체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산업자본주의의 등장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농노들은 농장을 탈출하여 인력이 필요한 도시로 나갔고 이곳에서 이들은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농노를 지키려고 하는 봉건 영주들과 새롭게 시작되는 산업 자본주의의 중심인 시민 계급의 한판 승부는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가톨릭을 이념적 지주로 삼고 있는 봉건 영주 계급에 대하여 맞서 싸우는 시민 계급은 이와 이들의 새로운 종교 이념을 대변해줄 종교를 필요로 하였고, 여기에 각국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민 계급이 본건 영주와의 싸움에서 승리함과 동시에 개혁교회 역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의 성공 역시 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동인들이 함께 작용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복음의 열정을 가진 전도자들에 의해 교회는 불같은 부흥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기독교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유럽 인구의 80% 되었던 기독교 신자 비율이 그 21세기 초에 불과 1세기 만에 실제 지금 설문 조사를 보면 젊은층들 20%가 기독교인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하락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한 교회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영국에는 신자가 없는 교회가 1600개 정도, 또 네덜란드에서 지난 10년 동안 카토릭 교회가 3분의 2가 문을 닫았습니다 개혁교회 상징인 독일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몇번 있었는데 그 유명하다는 전통이 있는 큰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은 불과 20명, 30명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다가 젊은이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 독일의 기독교 축제에 젊은이들이 대거 모인다고 기독교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글을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것은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에서 젊은이들이 가진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독일교의 인사들을 만나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기독교인임을 포기하니 세수가 줄어 선교비를 감당할 수 없고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고 토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지를 못 하니 레스토랑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미국에서는 50년 전 90%의 국민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는데 지금은 50% 이하로 떨어졌고 실제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유럽보다는 낮지만 소위 복음주의 계열 소수 교회를 제외하고는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몇년전 미국을 방문했을 때 거리거리마다 교회 앞에 세일즈라고 붙여놓은 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조금 전 기독교의 약화를 카토릭의 신앙적 타락이나 도덕적 측면에서만 생각해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대 기독교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를 보십시다. 복자들이 한국교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만모스와 교회의 분열, 목회자의 뭐 권위주의, 교회 성장지상주의, 교회의 세속화, 이원론적인 신앙 형태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끝이 없고 그러면 한국교회는 도무지 희망이 없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극복하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교권 정치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온통 정치판입니다. 총회뿐 아니라 노회까지 정치화되고 정치하려고 예수 믿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다른 것을 위해서 목숨 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한국 교회의 심각성은 일부 목회자들의 일탈이 언론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교회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집단으로 자꾸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신학교회는 젊은이들이 몰려들어 신학교 앞에 입시학원까지 성행을 했었는데 올2023 전국 신학대학 학부모집에 미달이 안된 교단 신학교가 하나뿐이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신학대학에 젊은이들이 몰려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연령층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미래 한국교회의 굉장한 적신호입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에 선교사님 한 분을 보내기 위해 신문에 공고를 내었는데 두 번씩 냈는데 단한 사람의 지원자도 없었습니다 노예에서 생활비, 활동비, 차량, 집까지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현지에 있는 학교를 운영하는 실제로 과거 우리 선교사님들이 했던 그런 헌신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지만은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요 미래를 보여주는 현주소입니다. 이미 중소 도시에서는 부교역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들뿐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어 기독교가 더욱 큰 난관에 봉착한 것은 팬더믹 초기에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들이 대규모 감염의 시발점이 되면서 사회 언론들은 이 단체들을 기독교와 분리하지 않고 동일시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교회는 정부가 예배를 제한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통일된 입장을 내지 못했습니다. 백화점은 되고, 카페도 되는데 교회는 안 된다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는데도 한국교회는 공동의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척이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볼때 수많은 교파로 나누어져 일치된 대응을 하지 못한 우리들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신학적인 또는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사회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젊은 층들이 다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에 대한 내적인 평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서 또 한편 과학 문명의 발달과 인문학의 발달,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문화의 등장 등에 역사적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외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는 모든 문화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학교에 가면 뭐 노래라고 해봐야 학교종이 땡땡땡, 깊은 산속 옹달샘 뭐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예쁜 누나 선생님이 아마 난생 처음 보는 막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재밌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판에 그림을 붙여가면서 재미있는 동화도 들려주셨습니다. 학교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본인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내 자녀들을 교회 보내곤 했습니다. 70년대인 중, 고등학교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남녀 학생들이 모여 자유롭게 찬양제도 하고, 연극도 하고, 토론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면서 일반 학생들이 학교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문화들을 교회는 앞서서 만들어 나갔습니다.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화음을 맞추어 노래하는 이런 일들 다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장년층들은 과거에 교회 한 번쯤 가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회의 문화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컴퓨터, 오락, 휴대폰, 다음 세대의 관심을 끄는 것이 모두가 교회 밖에 있습니다. 교회는 따분한 곳이요 청년들이 볼때 교회는 대화가 안 되는 집단 대화를 하려 하지 않는 권위주의적인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다가 학생들은 입시 전쟁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할 여유도 없습니다 또 하나 현재 교회의 리더십은 대개 60대 중후반의 남성 장년층입니다 장로님들 이분들은 70년대, 80년대의 신앙을 배운 분들입니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50년대, 6 0년대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신 과거 세대 목회자들에게 신앙을 배우신 분들입니다 여기에 또한 내부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신학을 하고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는 이들은 MG시대입니다 사고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문화의 다름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 자녀들도 사고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오직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들에게 과거의 기준으로 목회하라고 하니 여기에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주변의 교회에 수없이 일어나는 목회자와 교회 평신도 지도자와의 충돌을 보며 이런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체험적으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갈등을 겪고 좌절하고 또 교인들은 교인들 대로 실망하고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쇠락하는 오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적인 문제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의 변화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도덕성이 회복돼야 된다, 교회의 사회적인 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목회자의 자질을 새롭게 해야 된다, 사도행정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 이런 것들만 이야기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도덕성이 이렇게 되었는지, 왜 목회자의 자질이 이렇게 되었는지, 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분석이 없이 그저 회복돼야 된다, 뜨거워져야 한다고 외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세계사적으로 볼때 기독교는 모두가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 이제 부흥의 불이 붙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교회가 걸어왔던 그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보며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형 교회 중심으로 재편이 되었는지 또 아시아 국가 남미 국가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런 유럽과 미국의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고난과 고통에 비교할 때 피부로 겪는 어려움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수많은 순교의 핍박 속에서 또 전염병으로 무수한 위기 가운데 존재해왔습니다. 중세시대는 페스트의 발병으로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사라지는 아주 극한의 팬더믹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교 초기에 가톨릭 신자가 약 3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3분의 2인 2만 명가량이 순교를 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입니다. 개신교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시기를 지나며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의 교회는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시에 존경받던 민족 최고의 지도자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백범, 김구도 동학혁명을 하다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민족 지도자인 조만식 장 33인의 실질적 기둥이었던 월남 이상재 장로, 이런 분들뿐 아니라 공산주의 지도자인 여운영도 신학교에 들어갈 만큼 예수님이 이 민족을 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공산주의자였던 이동희 장군 같은 사람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들 크리스찬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자신들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볼때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공산당으로 인해 북한의 크리스천들이 대거 남으로 월람하면서 대한민국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갑자기 세워졌습니다. 수백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순교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도 교회 세우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도 대한민국에 순식간에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 한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 아래 계속 발전되어 왔고 새롭게 변모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어려워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성경을 통하여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시고 나라를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한 사람을 그저 왕으로 갑자기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목동 출신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았다고 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양국의 전투에서 골리아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기가 죽어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단한 사람 청소년 다윗은 목숨을 걸고 골리아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사실 물맷돌과 잘 훈련된 장수의 창과 칼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윗이 패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던진 물맷돌이 하필이면 골리앗의 정수리에 맞은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키우십니다. 사울에게 악신을 내리시고, 다윗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사울왕의 가장 옆에서 병기를 들고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옆에서 왕궁의 대소사를 다 보면서 듣고 또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로 인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도망 다니면서 군사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러고 나니 왕이 되었을 때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목동 출신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려 했지만 왕의 감옥에 모함을 받고 들어갑니다. 왕의 감옥에서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그는 감옥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왕의 감옥에는 수많은 정치범들, 군사, 경제사범들, 나라의 핵심 요직들이 왕의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곳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나라 안팎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감옥에는 비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안팎의 대소사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었고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정치에 대해서, 군사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질문하면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놀라서 요셉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견뎌냈을 때, 아니, 그 견뎌내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 요셉을 위대하게 키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준비된 후에 사용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곳곳마다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시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더럽혀진 그릇은 아무리 비싼 그릇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깨끗한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사람의 그릇은 내가 닦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성령님께서 내 자신의 죄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앞에서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세속적인 교회로 많이 더럽혀져 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시 씻어내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시도조차 할수 없고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역사를 이끌어 나갈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준비시키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선교로 다시 일어서는 한국 교회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굉장히 광의적인 개념입니다. 해외 선교로부터 시작하여 군 선교, 직장 선교, 농어촌 선교, 외국인 노동자 선교, 학원 선교 뭐 다양한 방향으로 우리의 선교의 지평이 넓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런 선교의 하나하나의 내용과 방법론을 이야기하자면 10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 교회가 노력해 나가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일어서야 하는 선교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전반부의 한국 교회의 쇠락에 대해 그 기조에 깔린 배경을 이야기한 것은 넓은 시각에서 한국 교회의 현실을 분석하고 교회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 이후 범 교회적인 차원의 대안을 떠나 개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를 원하지 않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부흥을 원하지 않는 교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열망이 있는데도 부응이 안 됩니까?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이니 그 교회는 그렇게 할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내어 건축을 하면서 건축의 초점을 선교에 두었습니다. 교회 성장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들이 부담 없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시설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중형교회는 중형교회대로, 시골교회는 시골교회대로 이웃에 대하여 씨를 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씨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형편 없는 것을 심으면 형편 없는 것을 거둡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할수 있는 대로 주어진 달란트대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거두는 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끔씩 총동원주의를 합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8년 만에 총동원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시작하여 5월 말까지 1만 2천 명을 초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달 만에 9,000명 정도 초청이 되었고 1,000명 넘게 작정을 했으니 아마 목표가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각기 형편대로, 달란트대로 오늘도 할수 있다. 할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그러나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길이 보이고 되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뿌린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초청잔치를 통하여 한번 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부담 없이 또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을 만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보면은요, 청동원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잘안 돼요. 왜안 될까요? 사실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고 따라해 보려고 하니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청동원주의를 하면 4개월, 5개월 정도 준비를 합니다. 사실 총동원 훈련이 필요합니다. 총동원을 해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동원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1대1 양육 바나바 사역자에 대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수백 명의 1대1 양육자를 먼저 훈련시켜 놓은 다음에 이분들이 새가족이 등록되어 오면 그한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훈련이 된 다음에 우리는 총동원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 총동원주의를 위하여 매년 쉬지 않고 선교적인 삶을 교회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하는 사업 중에 바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자회를 하고 있고 다 특색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일명 손해보는 바자회를 합니다. 제가 볼 때, 한 교회가 바자회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 또 땀, 희생,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그 헌신을 통하여 수익금을 내어 이웃을 돕기도 하고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다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자회에 참여하는 이웃들은 이 수익금을 선교비에 사용한다 할때 그들의 마음속에 선교에 대해서 의미가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에. 어떻게 우리가 싼 물건을 구입할 수는 있겠지만 다 남기려고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손해보는 바자회를 합니다. 이 바자회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우리 교인들이 먼저 헌금을 합니다.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됩니다. 남는 것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럴 때그 희생을 이웃들이 먼저 합니다. 예를 들면 김치가 원가가 5천원이 들어가고 시중에서 만 원에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그 김치를 4천원에 좋은 케이스에 넣어서 판매를 합니다. 물론 이 김치는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장사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실력 있는 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달란트를 이용해 김치를 담그니 최고의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고 또 깨끗하고 양심적인 재료를 사용하니 지역에서 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자회를 하면 수만명이 몰려옵니다. 음식 파트에서는 국밥을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남기기 위해 하는 바자회가 아니라, 손해 보기 위해서 하는 바자회, 봉사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바자회입니다. 이 바자회의 핵심은 돈을 남기기 위한 바자회도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목표를 삼기 위해 바자회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이미지 사회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애플이나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1년에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이미지 광고를 합니다. 교회도 한 지역에서 우리가 좋은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추워야 합니다. 지금 바자회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을 꾸준히 합니다. 사랑의 집수리를 합니다. 교회에서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집수리를 합니다. 도배하시는 분들, 또 집수리에 필요한 대리점을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이 함께 모여 일주일에 한 집, 두 집, 많게는 세 집까지 꾸준히 합니다. 집수리를 마치면. 깨끗한 이불까지 목사님 이름으로 선물을 합니다. 이웃을 성기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함과 동시에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임의용 봉사단이 있습니다. 교회의 임의용, 임의용을 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 선교회를 만들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배우고 또 이분들과 함께 매주 노인들을 위해 무료 임의용 봉사를 합니다.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세가 많으신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의용 봉사를 합니다. 또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경로식당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연로하신 분들에게 지역에 동사무소에 추천을 받아서 매일, 매일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분들에게 그저 식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이분들에게 어떤 다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들이 똑같은 식사를 먹습니다. 십여 년전 식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직원들이 먹는 식사와 지역에서 오신 어려운 분들이 먹는 식사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식사에는 그날 교회 특별한 일로 특별한 음식을 했다고 그래서 특별한 음식이 나왔는데 저쪽에는 다줄 분량이 안 되니까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먹는 불고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한 분을 보면서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같이 먹는다 방향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교회의 실천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전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학교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공부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 공부를 가르칩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정식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한 분들이 이 과정을 마치면 교육부로부터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중등학교의 검정고시 자격을 얻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한 교회에서 교사들이 지원을 합니다. 음악교실이 있습니다. 음악교실에는 수백 명의 지역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음악수업을 받습니다. 형편 때문에 전문적인 음악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내가 꼭 이런 악기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살기 바빠서 그런 음악 수업을 받지 못했던 분들, 모든 분들이 음악 교실에 와서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참여하고 또 바이올린이나 섹스폰이나 피아노나 성악이나 다양한 종류의 음악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 역시 우리 교회 전공자들이 일을 맡아서 수고를 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매일 운영이 됩니다. 주민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나바다를 실천하는 행복을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 가게는 성도들이 기증한 물품들을 너무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또 지역을 위한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도 철저하게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고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웃들이 교회라 하면 거부감이 있는데 이 교회 같지도 않은 이큰 건물의 시설에 들어와 보면 이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하나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하든 교회에 한번 발을 내딛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비전센터를 새롭게 지었습니다. 이 건물은 가능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도로에서 들어오는 1층의 모든 시설은 이웃을 위해 다 배려를 했습니다. 시설 중에 동네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 발표를 할 때에도 콘서트홀이나 이런 시설들을 무료로 대관을 해줍니다 그러니 이런 노력을 통해 불신자들도 교회에 거부감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딛게 된 것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 카페나 행복을 파는 가게의 수익금은 교회가 돈 벌려고 저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재정과 철저하게 분리하여 이웃을 위해서만 돕는 일에 전액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가 총동원을 하면 그 총동원이 가능케 되는 하나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회 봉사와 다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카페 직원들도 있지만은 책임을 맡은 분은 봉사하는 분입니다. 어떤 날은 너무 많은 손님이 몰려오니 힘들어서 앉아서 웁니다. 그렇지 않아요? 카페에 천명 넘는 손님이 오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손해 봐도 괜찮아요. 집사님의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좋은 곳이구나 이곳에 드나들면서 교회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언젠가 집사님의 땀과 수고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총동원 이야기를 했는데 총동원의 형태도 우리는 매번 다릅니다. 이런 양한 영혼을 찾아오기 위한 총동원도 합니다. 이웃을 전체적으로 초청하는 총동원도 합니다. 차별화된 전략을 그때 그때 갖고 그 차별화된 전략에 따라서 전도 행사를 합니다. 이웃 초청 같은 경우는 8년 전에 한번 했는데 그때 2만 명 가까운 이웃들이 초청이 되었고 1천 명 넘는 사람들이 이 기간에 등록을 했습니다. 정착률이 70% 이상 80% 가깝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는 철저하게 이런 행사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적 훈련에만 집중했습니다. 교인들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또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좌석 수의 20% 그리고 50% 이렇게 규제를 하는 마당에 이웃들을 초청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렵고 또 교회의 이미지가 그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구역을 중심으로 한 작은 모임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모임을 통해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하여 200평이 좀 넘는 대형 카페를 사용했습니다. 센터에 설치된 설치한 카페는 실제로 영업하는 카페입니다. 최고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에 어떠한 다른 모임도 갖지 못하지만 가능한 것이 하나 있는데 카페 모임은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역자들도 이 카페 안에서 구역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모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러한 모임을 대형교회만 할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중형교회는 중형교회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저 100여 명 모이는 뭐 많지는 않은 인원 수이지만, 목회자와 교인들이 야외에 나가 늘 모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로 모두 어려운데, 교회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 바닷가에 차를 타고 가서 커피도 마시고, 칼국수도 먹으면서, 그곳에서 구역 모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서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모일 수 없다고 해서 모이지 않으면 조직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모일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동창회 모임이나 교회 동기 모임들 보면 처음에 막 의욕이 앞장서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 그러다가 잘안 되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모이자. 6개월에 한 번씩 모이자. 뭐,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처음에 몇 번은 되지만 되게 잘 되지를 않아요. 잘안 되니까 어떤 수를 씁니까? 안 나오면 벌금 만 원. 만 원은 적으니까 안 나오니까 3만 원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다고 됩니까? 아예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강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임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자꾸 만들어야 합니다. 나오면 행복하고, 나오면 즐겁고, 나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래서 나를 채워주는 것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지, 강제한다고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시는 중에는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에 찬양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정명철 목사님의 강의가 계속됩니다.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곡을 쓸때 저는 이 곡을 썼을 때 어, 그때 당시가 굉장히 좀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좀큰 이슈들 좀 가슴 아픈 이슈들이 되게 많이 있었었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묵묵히 세워가시는 분들 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썼어요. 성교사라는 곡을 썼는데 어 되게 이게 재밌다라고 표현해야될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큰 딸이 2 3 살이거든요. 어, 저희 그 둘째 아들이 2 2 살인데 둘다 이곡을 듣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일본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지금 저한테 무서운 선포를 이렇게 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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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곡 이곡을 쓰길 참 잘했다 그래서 어, 참 잘했다. 선교라는 어, 것이 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면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또 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 다 교회가 되어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어떤 그런 성교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 곡을 좀 썼고, 디아스포라로 많이 흩어져 계시는 어, 믿음의 어, 우리 예배자분들, 성도님들, 성교사분들, 이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어, 큰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멘. 성교사 찬양 나누겠습니다. 는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품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며. 마지막 호흡이 끝이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처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모두 쏟아 주님을. 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집니 마지막. 까 나는 나가리그 아래 그토록 버거운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지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우리 교회는 교회의 다섯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세워나갑니다. 무엇을 잘하는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무엇만 잘하는 교회는 안 됩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선교를 안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선교는 굉장히 잘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안 된다면 이 교회 역시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교회 건물을 가지지 아니하고 재정의 거의 모두를 선교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물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 그 교회의 정신이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교회 참 정신이 훌륭한데,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목사님 교회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모이지 못하고, 또 건물도 빌리지 못하고, 이 교회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회 건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는 이들이 함께 뛸수 있는 공동체적인 공간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다섯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 다섯 가지 지표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예배, 선교, 교육, 섬김, 그리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첫째로, 예배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드려질 때그 교회는 건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이 힘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을 할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영혼 구원. 그리고 최후의 지상명령인 복음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게 됩니다. 셋째로, 교육. 교회 안에서의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과 함께 성도들을 위한 영적 교육을 통해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충만할 때그 교회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몰트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섬김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다섯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갈 때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즉이 다섯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나갈 때 모든 환경, 모든 조건을 이기며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일부 대형 교회들이 정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부 교회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크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가 대형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대형교회에는 일종의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하셨듯이 큰교회는 작은 교회를 섬겨야 할 책임과 또 고통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보호할 책임,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선교를 통해서 사회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교회들이 자기들만의 존립을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 대형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아진 것입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해야 하고, 특별히 대사회적인 책임, 즉 세상과 소통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교회는 늘 세상과의 바른 소통을 통해서 부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같은 경우, 일제 식민주의로부터의 해방 문제에 앞장을 섰고,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수없이 핍박받았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또한 남북의 6.25 전쟁 당시에는 기독교가 반공 사상을 중심으로 국가를 지키고 세우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이런 원활한 사회적 소통을 통해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교회는 범국민적인 지지와 함께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과 그 이후의 시대에서도 한국교회가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빨리 버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모두가 정말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인식을 교회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함께 연대하며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가운데 선교라고 하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지만은 그 안에는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반드시 소외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돕고 함께 하는 일을 병행하셨습니다. 복음만 전하시거나 선행만 따로 하신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감동을 주는 선교란 바로 복음 증거와 기독교의 아름다운 선행이 조화를 이루어 세상에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선교사역에 대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켜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굴지의 기업인 삼성을 이끈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 이병철 회장은 삼성을 국내 제1위 기업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삼성을 국내를 넘어 세계 제1위로 만든 리더십은 고 이건희 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삼성을 이끌어 갈때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던 순간은 19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삼성의 사장단들과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한 선포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다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잘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누라와 자식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꿔야 되는 것이라면 창조적인 역량,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변화시키고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연, 언급한 다섯 가지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교회의 역할이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전도와 선교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더 이상 전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어떤 교회들은 이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언론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우리는 일부러 전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또 어느 교회는 우리는 커지려고 부흥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지금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데 복음 전하지 않겠다니,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교회들은 형편이 어려워지니 성교비를 줄이고 성교사를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성교가 잘 없다면 교회는... 존립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모하고 있는 도림교회는 2007년 제가 부임한 이후로 한 번도 선교비를 줄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 기관, 미자립교회, 사회복지 기관, 군 선교 기관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줄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몸부림을 칩니다 이외에도 교인들이 각자가 남선교회 여전도에 또 개별적으로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선교 후원금을 전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은 매년 성도들의 선교 헌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극심했던 2022년 작년 한해 동안만 천명 가까운 새 가족들이 교회에 등록했고 거의 모두가 정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선교 또 적극적인 봉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는 본질을 지킬 때살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굳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그것은 세상을 향한 적극적인 소통으로서 지역, 사회, 선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역할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또한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비판의 화살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이 영역은 바로 세상을 향한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세상을 향한 소통을 다른 말로 하면 선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내적으로 굳건한 내실을 가졌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인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소통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 선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해당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와 이들이 가지는 아픔들 이들의 관심들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가 갑자기 부흥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1926년 다섯 가정이 모여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의 사회복지를 처음 시도한 교회로서 초창기부터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과거 시기에 영등포 산업 선교회 많은 핍박을 받을 때 노동 선교를 노동자를 선교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낸 교회가 바로 도림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이 도림교회를 벤치마킹했고, 도림교회에 대한 논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2016년 새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2019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1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비전센터로 명명된 새성전은 다른 교회들처럼 깨끗하고 더 많은 교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만 큰 교회가 아니라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그 선교 공간을 필요로 느끼게 되었고 선교의 비전을 품고 건축한 것이 우리 도림교회의 비전센터요. 새성전입니다. 도림교회는 교회의 많은 공간들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오픈합니다. 이들에게 특별한 복지를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하는 일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의 주제가 더 웨이 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로서의 이 건물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런 주제로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대형 시설들은 대형 교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각각의 선교 영역에서 이와 같은 창조적인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성전 1층은 대부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가진 큰 결단이었습니다. 1층에 카페와 주민 도서관과 당구장과 탁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행복을 파는 가게, 십자가 전시실이 바로 그런 공간들입니다. 또한 이밤 도서관. 이밤 도서관이라고 이름 지어진 우리 도서관에는 전체 비치된 도서가 2만여 권이 되는데 이 도서 중에는 기독교 관련 도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열어 놓은 도서관이기 때문입니다. 비전센터와 함께 리모델링 사업도 진행이 되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시설 또 그곳에는 실내 농구장과 족구와 배드민턴 등을 할수 있는 체육관 시설도 지었습니다. 도림교회는 지금까지 20회 넘게 진행된 사랑의 천사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 고통스러운 질병과 치료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교인 한 명이 1만 원을 후원하면 그것이 하나의 퍼즐 조각입니다. 그래서 그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붙여나가서 천사계가 이루어지면 성화가 완성이 되고 천사만 원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각종 희귀병과 불치병으로 또는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받는 특별히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지금까지 20여 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회와 소통하고 관심을 갖는 일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일입니다. 또한 소암장학회가 있습니다. 소암장학회는 지금까지 꾸준히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고, 현재까지 약 27억 이상의 장학금을 우리 교회 학생들과 또 지역의 중고등학교 또 추천받는 모든 이들에게 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켜야 할 것. 세상을 향한 적극적인 소통으로서 해외 선교입니다. 해외 선교에 있어서도 매년 선교 후원을 늘 늘려가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성도들도 선교 헌금 작정이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코로나가 한창 기세 등등할 때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지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아홉 개국, 열 여덟 명의 선교사를 추가로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빚으로 하는 것입니다. 건축 이후에 이자율이 급등하면서 교회도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역만은 그 안타까운 일만은 줄일 수가 없어서 한 것입니다. 이런 사역 가운데 특별히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태국 샤미스쿨과의 1대1 자매결연 사업입니다. 샤미스쿨은 미얀마에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 태국으로 넘어온 대표적인 기독교 종족인 카렌족, 난민들을 위해서 미국 선교사인 다이커손이 세운 학교입니다. 미국 선교부는 50년 동안 이 학교 사역을 계속했는데, 2007년에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며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학교는 이로부터 어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수는 점점 줄었고, 건물은 낙후되었습니다. 후원은 끊기고, 학교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카렌족 교회 지도자를 배출한 카렌족의 심장과 같은 이 학교가 경영이 어려워서 국립화로, 즉, 국교인 불교, 학교로 수용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기숙사는 정말 처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수많은 카렌족들이, 산지족들이 이곳에 와서 기숙하면서 또는 몇 시간씩 걸려서 걸어서 학교를 오고 있는데 학교의 상황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미스쿨을 다시 살리고 세우기 위한 사역을 기독 가운데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미스쿨의 학생 수는 600여 명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미얀마에서 넘어온 난민 2세, 3세들인데 아주 기초 생활을 유지하는 어려운 가정들입니다. 불교의 나라 태국에 세워진 기독교 학교, 또 불교 학교에 비해서 많은 차별을 받는 이 미션 스쿨인 샤미 스쿨에 아이들이 먹을 것, 또 입을 것, 여러 가지 학용품들, 이런 것들을 우리 도림교회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8월에 교인 한 명당 학생 한 명을 매칭을 하고 매달 후원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후원금으로 성장에 필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단을 공급하고 또 빵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각종 학용품, 의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는 태국에서 명문학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학교 로고가 새워진 책가방 그리고 체육복을 하나씩 선물해주어서 우리 학생들이 아주 기뻐하고 자부심이 높아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태국의 기독교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실로암 신학교에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실로암 신학교의 신학생들과도 일대일 자매 결연을 맺어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우리의 힘이 있는 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바꿔야 할것 창조적인 공간 개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공간적인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는 때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교회의 핵심 공간인 예배당을 정부 방침에 의하여 닫아야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예배당을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핵심 기능들이 이루어졌고 큰 문제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이어가기 위한 창조적인 공간 개발이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지상 1층에 수백 평의 공간을 이러한 곳에 할애를 합니다. 카페를 만듭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큰 대형 카페가 교회에 필요할까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는 특별히 코로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이 카페는 우리를 위해 너무나 귀한 선택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극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은 꺼려 했지만 카페라고 하는 공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곳 카페를 통하여 구역 모임을 이어갈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 카페를 통하여 지역 선교와 전도를 함께 매칭하여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구역 모임을 하면서 이 카페로 세 가족 친구들을 초청하여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우리는 그동안 삼은 것입니다. 이 카페를 엠마오 홀이라 명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눈이 떠졌듯이 이곳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오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엠마오 홀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카페를 구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변의 카페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분위기 좋은 식당과 공원도 얼마든지 매칭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기존의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여러 가지 물리적 공간들의 경계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해감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고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이제는 기존에 당연시 되어왔던 물리적인 그 공간들의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기존의 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과감한 인식의 전환, 공간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기존의 발앞, 보아왔던 교회 성전에 대한 개념에서 확장된 의미의 선교의 개념으로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바꾸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바꿔야 할 것으로 온라인 선교입니다. 교회의 물리적인 공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재구성된 순간은 바로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현대 사회는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초연결 초연결 사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까지도 물리적 공간에 견고하게 뿌리 박고 있었던 교회를 이 초연결의 공간으로 순식간에 끌어들였습니다. 즉 기존의 절대적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모든 교회 물리적인 공간들의 위상이 무너지고 가상 공간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수행되는 이러한 하이브리드적인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한국 교회는 실로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의 변화를 지난 몇 년의 짧은 기간 동안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한국 교회는 교회 출석하여 예배드리는 일을 주일 생수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목숨 걸고 지켜왔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리는 일을 의미했고 이것을 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예배드리는 일은 곧 교회에 출석하는 일이고 봉헌은 예배 중에 이루어진다는 이 필연적인 공식이 그만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주일임에도 교회 출석하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일을 정상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주일이 아닌 다른 날 녹화된 예배 영상을 보면서도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앞으로는 전혀 다른 체질의 교회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 공간과 교인수 사이의 비례 공식도 어긋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회를 어떤 이는 하이브리드 목회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각 교회들은 교회 학교와 각종 양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시공간을 초월해 편리하고 즉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온라인의 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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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를 접하는 따뜻함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이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시키고 또, 강한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낼 것인가? 이 고민을 교회는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계 상황인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학교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 학생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림교회 교회 학교는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하여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스스로 메타버스에 참여하며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받고 교사 또는 친구들과 서로 소통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교회 안에 구축을 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메타버스 공간은 마치 뭐 새로운 게임에 참여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좋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IT 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을 초월한 소통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더 앞서 나가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의 목회자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로도 온라인 소통 능력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는 기존 교회 사역의 핵심이었던 대면 사역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사역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지만 이것은 미래 사회에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이땅 위에 교회가 심 써야 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입니다. 이 사야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는 동시에, 백성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을 고치시고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범과 그 교훈은, 초대교회로 이어지면서 초대교회 때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과 역할로 자리매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변화 발전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세상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교회 존재 목적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고, 한국 교회 부흥과도 밀접한 상관 관계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런 세상과의 소통에 대한 제언을 말씀드리며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상과의 소통은 복음적인 메시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봉사 활동들이 복음과 관계가 없다면 일반 시민 단체가 운영하는 기관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함께 어우러진 교회 고유의 소통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개교회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와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마다 처한 지역적 상황이 다르고 개교회가 가진 특수성이나 물적인 인프라 또 훈련된 교인들의 자원이 다릅니다. 교회의 성숙도가 다릅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개교회에 맞는 각자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시의성이 떨어진다든지 수요자가 극가 많은데도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다든지 정부 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정부 단체는 굉장히 돈이 많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부딪혀 나가려고 할때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상황에 맞는 새로운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실천들이 계속해서 시도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교회가 시행하던 선교와 봉사는 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예를 들면 중산층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교회의 관심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와 봉사를 그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선교와 봉사는 교회의 정체성과 함께 그 속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시대적인 유행처럼 교회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본질적인 내용으로 언제나 함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매우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선교사님들,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 다양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한 제 강의가 각 목사님들이 처한 상황에 또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할수 있는 조그만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수많은 주의 일꾼들에게 강의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 성령님께서 채워서 넉넉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전이 되고, 또 창조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계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냉랭한 시대 속에 지역을 품고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전도의 장벽을 낮추고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오늘 횃불의 강의를 통해 교회와 목회 현장에서 감동 있는 열매와 선교의 확장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리셋의 시간 감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8주간 진행되는 횃불에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금요일까지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 회불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금요일 이후에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학기 마지막 회불의 강의로 지역별 대면 모임과 이승종 목사님의 온라인 강의가 함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조별로 오늘 강의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지역 대면 모임과 오늘 조별 모임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횃불의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